입학 조건에 해당이 되세요. 하지만 두 사람의 자녀 모두 입학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고 하는데요. 기소하기 전에는 사실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 20일 박상아 씨 부부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노현정 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수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접시꽃 당신, 학생 부군 신이 등을 제작한 중견 영화감독 박철수 씨가 향년 65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자택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관객하고 직접 소통하고 생산하고 소비함으로 해서 좀 질 좋은 영화가 또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1979년 영화계에 입문해 파격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았던 고인. 그의 작품이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되고 해외 영화제 수상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도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세창, 김지연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오늘 한 월간지에 의해 이세창, 김지연 부부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하신 상태고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 서류 접수는 2월 초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를 2011년도 초반부터 하셨다고 들어서 지금 별거 하신 지 한 1년 반 정도? 두 사람은 지난 2002년 드라마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두 사람의 인터넷 개인 공간에 올린 사진과 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금 이세창 씨가 해외가 있거든요. 오시면 그때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 당사자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추후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 박시우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월요일 저녁 한 매체를 통해 박시우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고소인 여성은 22살의 연예인 지망생으로 술자리를 함께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박시우 씨를 직접 만나기 위해 자택을 찾아봤습니다. 만나볼 수가 없었고요.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박시우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시우 씨는 지난 19일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출두하지 않았는데요. 원래 오늘 저기 밤에 한번 오기로 했었는데 인터넷에 이제 좌측이 깔리면서 많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 변호사 승인을 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조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술자리에는 박시우 씨의 후배 K씨가 함께했는데요. 연기자로 활동 중인 K씨 또한 A양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세 사람에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박시우 씨의 생일 하루 전날입니다.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후배 K씨에게 22살의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소개받아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 만난 술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박시우 씨 집에서 나온 A 씨는 그날 오후 성폭력 상담 센터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